기호 1번 비사의 14번 진지보스입니다. 가성비 갑이고요. 누구나 발라도 좋고요. 벽돌 색깔이라고 보시면 딱 맞지만 거기에 장미 한 모금 딱 들어가 있는 와인빛이 살짝 도는 MLB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립스틱을 까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올드한 거냐 뉴한 거냐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네, 제 제품은 S사의 제품인데요. 아까 보여주신 그 제품은 벽돌색에 가깝다면 요거는 핑크 느낌이 들어가 있고 봄에 바르기에 너무 좋아요. 요거는 가을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왜 다른 후보를 그렇게 폄하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가을이라니요. 이건 가을 사계절용이에요. 가을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우니 각질 부각 되니 지금? 가을. 이 가격대 이런 각질 부각 이런 끼임이 없잖아요. 그... 이거는 어머! 오늘의 1위는 너 갖고 있어야지. 이 제품입니다. 예! 퓨어디 패배 원인은 퓨어디다. 다른 뷰티 크리에이터 도전 받습니다. 도전 받습니다. 가성비 면에서 이 제품이 우월하고요. 그 다음에 발림성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더는 뇌물로는 끝입니다. 다음 주 기다려도 좋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승 챙겨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코 나코 MLBB까지 오늘은 제가 2승, 완전한 2승이죠. 네, 김기수 씨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참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네요. 네, 더 열심히 좀 했어요. 저 방송을 네.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2승은 2연패를 하니? 아, 정말. 진짜 우와. 아니에요, 오늘 메이크업 훌륭해요. 이런 메이크업하고는 이렇게 해야지. 다음엔 내가 이길 거야. 뭐 이렇게 해야지. 다음엔 제가 이길 거예요. 자, 연기 연습 들어보시고요. 관련 장난 아니다. 자, 오늘도 개인의치아 개치뷰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마지막 멘트하고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치아를 존중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제발. 안녕.